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그러면 이 ICBM을 그럼 어디서 만들고 기지는 어디에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가 바로 자강도 회중리에 그 ICBM 기지가 있다라고 해요.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고 그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 CSIS라고 하죠. 그 보고서에 따르면 1900년대 후반부터 이미 개발이 돼가지고 이 지하 기지가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봐봐요, 지금. ICBM이라고 하면은 슉 올라오는 발사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보이세요, 지금요? 안 발사대요? 안 보이죠? 네. 이게 키포인트예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ICBM 발사 기지와 그 저장 창고 있잖아요. 네. 싹 다 지하에 있어요. 아, 만약에 진짜 ICBM이라는 전략 무기가 지상에 있다고 봐봐요. 네. 지상에 항상 파킹이 돼 있다고 봐. 그럼 바로 파킹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미국도 여러분 미니트맨이라고 해서 그 ICBM이 있거든요. 그 발사할 때 보면 공상과학 영화 같이 지상 아무것도 없는데 뚜껑이 열리면서 로봇태권브이가 지하에서 올라와 있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ICBM 기지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으나 어디서 발사가 되고 어디가 저장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첩보로 추함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낸 거에 따르면은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에는 35m 정도의 이제 그 입구와 직경 25m의 이제 출구가 있어가지고 드라이브스루 미사일 검사 시설이 있다고 해요. 뭐요? 드라이브스루. 미사일이 이제 드라이브스루 같이 입구에 들어가면 아, 이쪽 오케이. 아, 그쪽은 오케이요? 아,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 도장 찍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상품 컨베어 벨트.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가는 거지. 그리고 이 안에 지금 ICBM 미사일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TEL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트럭 같은 거 네. 타고 가다가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면 세워가지고 발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지금 이제 고체연료도 이제 거의 네. 완성 단계라고 이제 들었는데 와 이러면은 이제 준비 시간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단축된 거잖아요. 네. 거기다 이동식 발사까지 하면은 너무너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잠수함 말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기동으로 그렇죠. 발사하지. 희천에 크게 군수공장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하나가 희천 공작 기계고 이팔연합교섭소고 7월 7일 공장인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희천 공작 기계가 오래 전부터 TEL 발사 차량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안 되고 있었어요. 안 됐던 이유가 정밀 기계 가공 기술이 안 돼갖고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유압 장치들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유압 장치들이 정밀 가공을 해야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제 차량을 만들면 계속 기름이 새는 거예요. 아. 예. 네, 근데 이게 완성된 시점이 2006년 7년쯤이고 사실 이게 우리 정보기관이라든가 우리나라 쪽엔 좀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한 17년 18년 때 북한이 TEL 발사 차량을 많이 보여주는데 저게 중국에서 가져온 걸 이제 개조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 7년에 완성이 돼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다양한 TEL 발사 차량들은. 네. 그 이동식 발사대를 TEL이라고 하고 최근에 북한이 이제 기차에서 발사하는 것까지 선보였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핵무기를 싣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무진동 차량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흔들림이 좀 적어야 되거든요. 이게 자칫 흔들리면은 이동하다가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불안정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북한이 TEL 혹은 기차에서 발사할 때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이동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겟이 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북한의 지금까지 최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거 해결했어요, 최근. 자, 질문. 와.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 1번. 침대는 과학이다. 스프링을 단다. 흡수대기. 2번. 텔이나 기차 말고 또 다른 수단을 발명한다. 3번.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 뭘까요? 1번. 충격 흡수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 좀 그래, 푹신한 거를 좀 넣는다. 물침대 차량 개발. 물침대 좋다. 진동이 있어도 안 되고 근데 북한의 도로 사정은 뻔하고 미국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진동을 잡아주는 기술을 개발했을 거예요. 엄청난 그쵸? 예산을 들였어요. 맞아요. 근데 북한은 문제 해결법이 좀 남다릅니다. 이게 속도가 느리다 발각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진동을 없앤다 쪽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다 지하화로 숨겨버립니다. 야, 역시 안 그래서 안 보이게 한다. ICBM을 조립하는 그 조립 기지부터 이동하는 도로 모두 다 지하 시설로 숨겨버려요. 2018년에 자강도 지역에 있는 주요 군수 공장을 잇는 지하 갱도 관통 공사가 완성됐다라는 첩보가 있었어요.